가져가야 돼? 저거 담아 갖고 와야 돼. 그래. 어, 어, 봉지. 땄죠? 어, 당연히 아니고 저기 한번 주방한테 얘기했더니 뭐 그림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시고 좋아. 다 받아가셨나? 삼루 송구 나는 다 뿌린 줄 알고 왔더니 또 여전히 안 뿌리셨네. 아이. 지금 뿌리지 말고 딱 한꺼번에 일단 한꺼번에 쭉 서가지고 같이 뿌려야 돼. 잠깐만요. 지금 뿌리지 말고 한꺼번에 줄 쫙 서가지고 뿌리게. 뿌린대요. 근데요, 글로 가지 마시고, 한꺼번에 모여 사진 찍어야 되니까, 일로 올라오셔. 글로 가지 마, 다 일로 올라오. 밑에는 하면 되는데 왜? 아니, 하고 올라오라고.
해서 지금 올라왔어. 다 하고서 올라왔어. 저분들 다 던져서 단자로 메고 안 가. 단자로 메고 간 거를 무거우니까 벌어서 오라고 간 거야. 어떻게 시간이 그대로 내려가.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다 던져 뒤라고요. 한여름에 지금 추워. 못 갈 것 같은데? 가셔서 여기다 덜어서 좀. 못 갈 것 같은데? 들어가세요. 차가 막 계속 못 갈 것 같은데. 걸어가면 몰라도. 저기 하면은 그 부동산에 보면 조현순이 거기 가는 양수 의견. 그래서 사진을 그때 가는데 대지 너무 큰 거예요. 개어 자전거 지나가게. 오늘 같은 날 장날인데 가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 갈 거야. 들고 쭉 서가지고. 거기가 지금 포천에다 한 바퀴 드려요. 포천에다. 거기 그 포천 가서 뿌린다지 지니까. 아니 사진 한번 찍고. 오늘 장날이라서 엄청 기대보는 게 나올 텐데. 모자 써야 되겠는데 이거 더워서.
너무 힘쓰지 마세요. 팔 아프대요, 네. 아침에. 왜? 쟤? 야. 잠깐. 아니, 잠깐 벗어놓고 가려고. 입었더니 뚫게 땜시 나니까. 저로 쭉 내려가. 얘 어디 갔어요? 강씨 차 이거? 아니요, 강원이 왔어. 전에 차야? 어. 여보세요?